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간첩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캠프 특보단 침투 간첩 사건, 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죠.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이 자주통일은 미군 철수한 상태에서의 통일을, 즉 인민에 의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의한 통일을 자주통일이라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동지의 총책은 뭐 이름은 고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는 총책이에요. 이 박응용이라는 사람인데 71년생, 74년생이니까 74년생. 그리고 공작원은 3명이 있었어요. 김세원, 이강진, 조일훈. 그다음에 이게 공작원이 소속된 것은 문화교류. 문화교류는 2015년대 225국에서 문화교류로 개칭이 됐는데 225국은 북계의 전신인 연락부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거죠. 이 박응용이는 경북 영주가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진탄진에 있는 한국타이어 성형 부분에서 노동자로 생활을 하다가 해고가 됐죠. 뭐 학력 위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당시 어떤 노조 활동을 격렬하게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하여튼 해고가 되었고. 중국어 학원도 뭐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장거리, 뭐 연속국에서 따왔다고 그러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육을 위한다는 하에서,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이 장거리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산재위원장을 역임을 하고, 또 대덕구청장에도 출마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물론 뭐 낙선을 했지만은 그 대덕구청장에 출마를 한 것은 한국타이어 그 대전공장이 신탄진에 있습니다. 대덕구 신탄진이죠. 신탄진동.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박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의 위원장은 손종표라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죠. 범죄 소명, 그 다음에 구속의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이 두번다 기각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낙선을 했죠. 박응용은 2014년인가 하여튼 대덕구청장을 출마를 했는데 이것도 뭐 떨어졌고. 그다음에 충북 청년신문 대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신문이라기보다는 뭐, 유인물 만들어내는 곳이죠. 김일성 일가 찬양 등 해가지고 북적인 기사를 중점적으로 게재를 해가지고 의식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윤태영으로서, 나이는 50살. 50살은 없나요? 71년생이고. 박응용이는 57살인가, 뭐, 64년생입니까? 64년생이네. 이 윤태영이는 청주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가지고, 인문은 부위원장이고, 이 유아교육 전공을 살려가지고, 보육교사들을 의식화시키고 포섭하는 임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여성용의 사무처장. 이 손종표도 민노총의 조직국장 등을 하면서, 민노총에서만 13년 정도 생활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윤태영이는 어떻게?
안철수의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라는 것에서 충북도 실행위원으로 2013년도에 뽑혔고, 그 다음에 2014년 지방선거 청주시 파, 그 시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낙선을 했죠. 그리고 윤태영이는 그 정순택이랑 간첩이 있습니다. 58년도에 남침을 해가지고 침투가 됐죠. 침투들어 남침이 아니고 58년도에 북에서 북파가 되어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89년까지 31년간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이 윤태영이가 수양딸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자처를 하면서 이 간첩을 양아버지로 모시고 쭉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근데 정순택이가 2005년에 죽었어요. 9월 30일인가 9월달에 죽었는데 이 시체를 북송해야 되겠다 이런 캠페인을 벌리고 활동을 했죠. 뭐 독일하고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성사가 됐습니다. 2005년 10월 2일날 판문점을 통해서 시체를 넘겨줬죠. 이런 인물이 바로 이 윤태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 구속이 됐죠. 연락 담당인 박성실. 박성실은 이 총책 고문인 박응룡의 처입니다. 간호사 출신이고, 전 청주병원 노조 사무국장을 역임을 했고, 이와 같은 직업 경력을 기초로 해가지고, 병원 노조, 간호사의 포섭에 주된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포섭 대상이 60명으로 알려져 있죠. 자, 사건 경과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달에 박응룡이가 새아침 노동청년회를 결성을 합니다. 뭐, 그때 조직원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핵심 인원은 4명이었다고 그러죠. 앞에서 언급된 간첩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그 인물들이었습니다. 4명이. 그러니까 98년부터 이들은 한 동지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죠. 끈끈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99년 6년에 이들은 이 새노총이 해산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새세계민주노동청년회 새민청으로 또 개칭을 합니다. 2001년경에. 그러면서 이 손정표를 조직원으로 인입을 하죠. 자, 그런데 2000년에 들어서 서울혁명교회에서 민주노총, 그 다음에 국가본부 폐지 국민연대 등이 주축이 돼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난영이라는 그 교사가 국정원 충북지부로부터 프랑스 활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요지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당시 국정원이 청주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이난영 교사에게 불확실 활동을 강요했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건이 그냥 허지부지 되어버렸죠. 2000년도에. 이 관련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금년 5월 21일, 23일 해가지고 국정원 경찰에서 참고인 김정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자는 누구냐? 손종표의 처입니다. 손종표는 민노총에 13년 동안 활동을 한 충북청년신문 대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위원장이죠. 이것을 이 김정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때 변호인들이 수사가 뭔가 이상하다, 사건 조사를 다 했다면서 당사자인
손정표는 불러들이지 않고 왜 부인을 물려줘서 조사하느냐. 이거는 핑계 불가입니다.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범인에 대한 물적 내지는 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리고 5월 27일 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4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USB가 포착이 되죠. 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8월 2일 날 청주지법 신우중 부장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3명은 구속을 하고 손정표는 구속 사유가 불충족되는데 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또 8월 17일을 또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됐죠. 자, 국회의 공작원으로부터 3명으로부터 지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작금도 받은 것이 확인이 됐죠. 자,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국정원은 8월 20일 날,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20일이니까 뭐 엄격하다면 21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8월 20일 날 국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된 손정부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해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방침하에서 이것이 지금까지의 사건 경과인데, 자, 이들이 그러면은 간첩 행위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정부 수사기관에서 포착한 증거 물품이 뭐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USB 84건이 저장된 국회에 보고를 하고 또 지령을 받은 지령 보고 문건 84건이 저장된 USB입니다. USB. 이 USB는 2017년 6월부터 20일, 금년 5월 5일까지 간첩들이 했던 행위들에 대한 보고 및 국회로부터 받은 지령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이전 거는 없애버려가지고 찾지를 못했죠. 응? 자, USB에 저장된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차차 조금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USB를 4겹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밀봉해가지고 이불 속에 은행했는데 그것을 용케 찾아냈다. 이거 못 찾아냈으면 이 사건은 밝혀지지가 않죠. 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북해 공작원과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해가지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진과 동영상을 국정원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증거자료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적서적, 세기와 더불어 이와 같은 서적들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뭐 보안수칙, 좀 특이한 거는 컴퓨터 등 장비는 중고로 구입해가지고, 관첩들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해라. 네 이름으로는 장비를 구입하지 말아라. 이것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는 3년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장비들은 6개월마다 전부 교체를 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언어로 메모만 하고 철저히 삭제하라. 그 다음에 상호 부를 때는 위장 호칭을 사용해라. 뭐 사장님 또는 뭐 부장님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고 할 때는 휴대전화를 수시로 꺼가지고 위치 추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이게 바로 북계가 내린 보안수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북계 공작원 점성하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해가지고 박응용, 그 다음에 윤태영, 박성실 등이 접촉을 했죠. 특히 2018년 4월 28일 날 윤태영이가 캄보디아에 가서 공작원 조일훈과 이강리를 만났는데, 자, 이때 충북 위수사령부 즉 37차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37사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군인을 접촉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최정원 씨가 육군 소령으로 작전처에 근무를 34 작전처에 근무를 하고 있다.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데 아무래도 윤태경을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윤태경이 뭐 하는 놈인가 한번 추적해보자 해가지고 확인을 했다면은 그게 민간사찰이 될까요? 민간사찰이잖아요. 앞에 개념이면. 예? 자, 이와 같은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무사 해체의 기본 사고다. 기본 인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적들은 군과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잘라버리죠. 야, 왜 민간 사찰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박응용이는 베이징에 가가지고 충북 지역에 북한의 전위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 이렇게 지령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지하 전위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문재인 지지선을 하죠. 2017년 4월 25일 날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동특보로 이렇게 임명이 되면서 충북 독종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죠. 우리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죠. 방홍룡, 예? 그 다음에 김정자, 참고인 조사 받았다고 그랬죠. 이거 누구예요? 박성실, 이건 손종표, 이건 윤태영. 그래서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으로 침투를 하게 되죠. 네? 자,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아까 2017년도에 박응용이가 베이징을 방문해가지고 공작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만들었죠. 2017년 8월 13일 날 청주에서 결성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박응용이가 총책이죠. 조직원들의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지도하라는 임무를 주고 구체적으로 또 민노총과 관련되는 것, 그다음에 충북지원 노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임무들을 부여받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손종표는 충북지역 청년들 의식화 교육 및 포섭활동을 하라. 그 다음에 부위원장 윤태영은 충북 지역,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육교사들,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 대상으로 의식화 및 포섭활동을 해라. 그 다음에 간호사, 박성실이. 이렇게 부임받고 조직결성 때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짐을 하고 혈서를 작성했죠. 자, 박응용이는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어디 많이 듣던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이 뭐 결사간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하겠다.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이것이 혈서를 쓴 겁니다. 혈서를. 여러분들 혈서 쓸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씁니다. 몰라. 죽음 직전에 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조직 강렬 보면 북교의 노동당 규약하고 상당 부분 일자인데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강령 제1조.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적 변혁 운동의 선봉에 서야 된다. 민족. 민주주의. 반파쇼, 민주화. 반미, 자주화. 이 소리입니다. 충북 지역의 전위 투사들의 비밀 조직이다. 비밀 조직. 전위 조직. 앞에서 중도라고 생각되는 놈을 자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위 조직원들이죠. 또는
우익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꾸 주입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앞에서 끌고 가는 전지주의 관대. 그 다음에 DMZ 평화 인간대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충북 지부 발대식을 거행했죠. 여기 김정자 집행위원장이고, 여러분들 이거 뭐 휴전선에 가가지고 이거 인간대기 운동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적들이 말하면 바로 평화협정 체결이죠. 왜 남북에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갈라서 있느냐? 이거부터 없애자. 자, 이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스텔스기 도입 반대 투쟁 활동입니다. 스텔스기. 이렇게 1인 시위를 이옥순인, 청원주민대책위원회 이옥순이죠. 손종표. 또 이거 뭐 이런 인물들이 1인 시위를, 스텔스기를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 북계의 레이더방으로서는 이 F-35 스텔스기를 잡을 수, 포착할 수가 없죠.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도입을 반대하는 이와 같은 1인 시위도 하고, 그 다음에 대시민 서명운동도 전개를 했죠. 서명운동. 그 다음에 또 청주기지 앞에 가가지고, 청주기지 앞에 가가지고 국방부를 규탄하는 이와 같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응? 1인 시위도 하고. 자, 여기에 간첩이 와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어떤 인물인가? 군정보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민간이니까 사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하죠. 네? 안 한다 이게. 그래서 국법법 위반 사범 처리하는 게 전무하다. 하지 말라니까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통일밤, 통일밤이라고요. 통일밤. 통일배 소리는 들었지만 난 통일밤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통일밤. 묘목 백만 구르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보낸다. 근데 문제는 작년 10월 20일 날 국회 외통위원장이 송영길을 찾아가가지고 통일밤 관련 상계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실에서 27분간 면담을 했는데, 통일밤 묘목 백만 구루 생산을 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자, 그 기금은 예를 들면은 통일부나 지자체의 통일 기금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 보유금까지 활용해가지고 이 백만 그루를 보내는 데 있어가지고 단지 조성하는데 자금으로 활용을 하자. 이 통일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묘목 보낸 것은 대북 제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교묘하게 알고 이 부분을 파고든 겁니다. 근데 이게 통일 밤 묘목 보내기로 끝날까요? 여러분은 뭐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잎이 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돈이 들어가기, 돈을 보내겠죠? 자, 그 다음에 2022년에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를 북으로 보낼 때, 송영길 한반도 TF단도 함께 가자. 그 다음에 외통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민족의 사기 대선 후보군들도 전부 다 이 전 국민 통일밤 묘목 일주 각기 운동을 전개를 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당시 송영길은 잘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고 답변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7분간 송영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대북 보고를 했어요. 언제? 20년. 작년 10월 25일 날. 송영길 외통위원장을 접근을 했는데 22년 통일밤 묘목 백만그루 북녘 이송을 위한 방북당 조직과 통일군 모범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송 의원은 북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이러한 재반 내용과 북에서 밤 묘목이 필요한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럼 두 번째, 현 정부의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즉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면적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고 나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봤다. 즉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해서 문재인의 면적 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 이렇게 호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에게 남북철도 연결 사업 추진을 건의했지만은 대통령이 뭔가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대북 보고를 했습니다. 대북 보고를. 이것은 송영길이가 뭐 했다고 100%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들이 부풀려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하여튼 보고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이것을 제정 촉구하는 농성에 손정표가 참여를 했다. 자, 그리고 2022년 20대 대선 관련해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자, 2022년 대선의 목표는 뭐냐? 촛불항쟁으로 전치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재집권이다. 우리는 이 촛불이라고 이렇게 안 쓰죠. 북한은 촛불이라고 이렇게 쓰는 모양이죠. 촛불항쟁으로 전치한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의 재집권. 지금 정권의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확하죠. 대선 목표는. 그래서 보수 패거리 집권에게 의무 질의를 주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22년 대선까지 통일 정세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된다. 통일 정세. 자주 통일. 이와 같은 구호에 우리 민족끼리 미국을 쫓아내고 민족 통일을 달성하자 하는 이와 같은 조직을 적극적으로 꾸려나가야 된다. 이와 같은 통일 정치를 적극적으로 꾸리기 위해서는 남녘의 각계각층을 막론한 새로운 통일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령을 벌써 언제 줬다고요? 2019년 6월 22일에 줬어요. 6월 22일에. 재작년이죠? 저들은 이렇게 재집권을 위해서 치밀하게 북괴가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 대선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손종표가 발행하는 충북청년신문 개재 내용 대표적으로 친북 일색이죠. 밤메모 보관하기, 총비서 사진. 자, 그러면 문재인 캠프 특보단이란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 구성은 공동단장이 김태년과 민병도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뭐 언론, 디지털, 혁신, 경제, 노동 이런 특보단이 분야별로 조직이 됐고 구성인원은 시사저널에 의하면 대략 한 5,0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보 신청서를 보면 여기 있죠. 문재인 후보 특보 신청서, 추천인, 그 다음에 특보 제청, 특보 단장 승인,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특보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상에, 신적서 양식에. 그렇죠? 추천인 특보제죠? 특보단장상에. 자, 그럼 이들을 특보로 누가 추천을 했고, 누구와 특보로 제청을 했으며, 이 세 명 중에 누가 승인을 했느냐. 이분이 밝혀져야죠. 추천한 놈이 또 다른 간첩이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간첩이 아닌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특보단이 이제 대충 선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특보 동지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특보 동지회. 2017년 7월 24일 날 국제 헌정 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대략 많게는 200명, 뭐 20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 된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정부의 명분과 재창출, 뭐 국정 참여 및 홍보, 이렇게 목적은 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이 특보 동지회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밝혀야죠. 응? 왜? 간첩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간첩 혐의에 대해서 금년 8월 6일 날 청와대 관계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 등 간첩들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특보로 활동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기자들이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는데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이렇게 일축을 했죠. 아래 사진은 스텔스기가 청주공항에 왔을 때 환영행사를 하는 장면이죠. 자, 언급할 가치가 없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데서지 누구의 추천과 특보 제청으로 해서 특보 단장을 했느냐. 추천인 간첩의 동지인가? 문재인은 간첩 특보를 알았는가? 이거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간첩들은 문재인을 안다고,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진술을. 송영길도 만났고, 앞에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에 충북 거기 국회의원 변재일도 만났다고 그러고. 응? 그 다음에 특보 동지회 활동을 했느냐? 송영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와 같은 경제학법 제정에 어떤 위력을 행사했는가? 자, 이 수사해야 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음정 규명을 우리는 촉구해야 된다. 자, 우한필은 재난지원금 충당료로 국방 예산을 폭감을 했습니다. 대략, 작년부터 금년 7월 2차까지 해가지고 2조 3,365억 원을 깎았어요. 본 예산에서 추경 충당용으로. 자, 그런데 거기서 스텔스 기도기가 얼마냐? 3,785억 원입니다. 스텔스 기 한 대 정도가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에? 100억요? 1,000억. 나중에 폭탄 잔자.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1,000억이면, 3,700억이면 어느 의미입니다. 네 대는 날라갔다 소리죠?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어디로 날라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못 날아왔다 이거죠. 일개 편대 정도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2조 3,365억 원에는, 방위력 개선 사업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피해 식별 장비, 국산 KF-16 성능 개량, 배터리 제트 성능 개량.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서 삭감이 됐다. 봉급은, 병사들 봉급은 60만 원, 70만 원 올려주면서 무기는 안 돼.
강력한 군대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초급 목표를 할 수 있지만은 정신이 나가버리면 죽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밑에가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스텔스기는 2018년 3월 29일 날 1호기가 미국에서 출고를 돼가지고 19년 3월 29일 날 최초의 청주기지에 두 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최초는 40대를 들여온다고 그랬는데 만약 그 계획이 유효하다면 10분의 1은 지금 못 들어오는 형편이 됐죠. 4대 정도는. 자, 이것이 간첩들의 도입 반대 활동 때문인가? 송영길이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는 안 했는가? 이런 부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 사항이, 수사한 사항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또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자, 그 다음에 검찰 수사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은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청주지검에서는 공안검사가 없으니까 한 명을 좀 파견해달라 이렇게 대검에 요청을 했는데 노했습니다. 그러나 뭐 송광이라는 차장검사가 지금 현재 청주지검에 있는데 연수원 29기로서 이 사람은 공안통 출신이에요. 대검지검 공안부장, 대검 대전지검 공안부장을 거쳐가지고 대검 공안 1, 2, 3과장을 했고 왕재선 간첩 사건을 취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이 이 차장검사가 수사를 거의 전적으로 맡아가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특수부 뭐 이런 검사들이고 주로 윤석열 사단으로 뭐 이렇게 지명되는 부장검사가 지금 현재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안검사가 없으니까 한 명을 지원을 해달라 대검에 요청을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죠? 왜 안 했는지 저 해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심지어 포섭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단장은 현역은 3명인데 노동특보단장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얼마나 아는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 가면 문재인 후보는 얼마나 아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조사돼서 청와대 관계자 내지는 때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제대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한 것인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이제 정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형사정부에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사가 6명이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 좀 부족하다. 그리고 형사 보니까 공안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검에다가 최근에 공안검사 한 명 정도를 보강해달라. 이렇게 대검에 요청했다는 거죠. 근데 대검에서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관내, 그러니까 대검에 있는 공공수사부 검사, 거기에 뭐 대검 연구관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관내니까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검사를 한 명 정도를 확인해달라. 자기네들 형사부니까 공안수사를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파견해달라는데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검의 얘기는 서울에 여력이 없다. 서울에 왜 여력이 없을까요? 대검에도 있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있는데 한 명 정도를 그것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외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내년 3월 7개월 가까이 남아있는데 그거 지금부터 걱정하나요? 공안사범은 그 임박해서 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뭐 기껏해야 30일간 수사하는 건데 거기에 한 명 정도를 파견 못한다.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을 깊이 검찰이 파고들었을 경우 매우 불편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는 김웅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법무부 내지는 청와대의 입김이 있어서 이런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대목이 지금 계속 있죠.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선에 점해가지고 적과 국내 좌익세의 공세가 아주 줄기차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북계의 3대 혁명 전략 앞에서 언급을 했죠. 반미 자주화, 반파시오 민주화, 자주 통일 이것의 속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국내에 침투해서 통일 전선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저들의 기도를 미리 알고 그것을 여기에 있는 우리 트루스 포럼 회원들이 차단 또는 방패 막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방한해가지고 또 뭐 위장 평화쇼를 할 수도 있죠. 왜? 2018년에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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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뭐 환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면 답방하라고 또 국민들을 기망하기 위한 평화 쇼를 기획 안 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철저하게 분쇄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갖추고 이런 기도가 있으면 철저하게 행동을 옮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등 학법을 가장한 어떤 매표 행위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25만 원? 그 문재인이가 돈 주는 겁니까? 자기 돈으로 주나요? 결론적으로는 내 호주머니에서 25만 원 이상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미래의 여러분들의 부담이죠. 여러분뿐 아니죠. 나의 부담이고. 그런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바보. 그 다음에 대미 민간 외교 활동에 우리가 하나의 축으로서 담당을 해야 된다. 주한미군의 주둔 당위성, 주변 인사들께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정전협정 폐기,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 반대 홍보, 반대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즉 인도 태평양 코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우리의 공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공산주의자는 호열자와 같다.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죠. 이것이 누가 얘기했느냐? 초대 대통령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콜레라와 같이 살 수가 없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은 공산주의자를 삶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하고 인식을 제고해야 되겠다. 자, 딱 두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뭐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니까 저도 뭐 별로 흥이 없는데 여러분들 다 했겠죠.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김문구 회장과 저를 알고 있는 여러 지인들에게 동지들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